너를 구하니 마르고 드랄 드라라 하느님이 오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감사합니다. 성악가 김야인이었습니다. 코튜브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잘 싸고 왔어요. 똥꼬를 긁어 쪽쪽 빨고 오셨나요? 맞아요. 헤헤. 아, 마음이 또워서 왔나?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얍. 아, 내년에 5월 12일인가? 아, 내년 5월 14일 맞나? 주영아, 우리 결혼 날짜 언제야? 14일 6시 반. 14일 6시 반이에요. 5월 14일. 예, 내년 5월 14일. 네. 6시 반. 히히. 팬가이 고맙습니다. 가도 되나요? 5만 원 들고. 히히. 좋게세요. 헤헤. 식사 그거 한 끼만 해도 88,000원 코스 요리 나가요. 10만 원 들고 갈게요. 오지 마세요. 100만 원 들고 오세요. 네, 안 갈게요. 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하객은 주영이 지인분들로 꽉 채울 거예요. BJ분들 포함해서. 제가 인생 살면서 덕을 많이 못 쌓아서요. 저 지인으로 올 하객은 몇몇 안 돼요.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객 손님 해불렀는데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예. 명예 콧박이 30명만 초청하자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가고 싶다. 탑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슬 여러분들 컨텐츠를 시작을 허야겠습니다. 5분만 있다 할게요. 아니요, 뭐 방송 키고 하겠죠. 결혼식 얘기 하지 마요. 결혼식 얘기 노잼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 누가 물어봐서 얘기 대답해 준 거예요. 예. 아저씨 이슈가 일주일치가 밀렸어요. 언제 다 미실 거예요? 12,000개 채우고요.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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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응. 나 이따가 응. 새벽에 응. 과일 깎아주면 안 되냐? 근데 과일이 없어. 과일이 없어? 응. 배민 비마트로 시켜야지 그러면. 1시 35분이라 안 그래도 아까 응. 좀 전에 과일 얘기하길래 봤거든. 응. 비마트 12시에 끝나거든? 아니면 과일집에서 배달 그거 시키는 거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가서 사와. 사올 데가 있어? 아 있지. 여기 청라 24시 마트가 있잖아. 아 그래? 와마트. 더 만나 과일 여기서 시킬까? 아니? 네가 직접 골라와. 두드리고 빛깔 보고 엄지로 한번 쓱 문대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직접 손수 고른 과일을 먹고 싶다. 어, 알겠어. 직접 시킬게. 건방지군. 건방지군. 어? 싫어. 토마토 그만 먹을래. 나 이태리 사람 될 것 같아. 진짜 그만 먹고 싶어. 나 자꾸 이렇게 맨날 토마토 이렇게 먹다가 뿡뿡이 될 것 같아. 그만 먹자 토마토 좀.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씨발 꽈추 형이 그랬잖아. 토마토가 진짜 정력에 좋다고. 그만 먹고 싶어 이제. 이러다 뿡뿡이 될 것 같아. 주영이 임신 안 했어요. 자꾸 뭐 임신했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속도 위반 그런 걸로 뭔가 제 일생 일대에 있어서 현생에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를 저는 속도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빠 임신했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 나? 나 임신했어. 아 저 임신했죠. 예. 저는 인간 람보르기니예요. 유지비가 미쳤거든요. 예. 기름 존나 처먹는 람보르기니입니다. 유지비 질입니다, 저. 예. 임신했는데 5월에 시 올리겠노? 맞아. 배만 보면 형이 임신했는데요. 그러니 주영아 빨리 다녀오니라. 진짜 과일 사올 생각 없어? 아 너무 힘들어 자려고 누웠었어? 그러면은 과일 말고 이따가 국수 하나 해줘. 잔치국수 말이야. 어? 국수가 없어? 사와. 쉬죠? 건방지군. 우리 곱박이분들은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나는 그런 채팅 치는 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채팅을 치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여기가 무슨 뭐 아니고 저건 내 여기 뭐 할렘인가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기가 뭐 후드예요? 예, 밖에 나가면 무슨 예? 자동차 그거 뭐지? 그 막 카마로 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박스터 들고 누가 창문 열고 우지 쏘면서 다니나요? GTA도 아니고 뭔 밖에 나가면 여자 혼자서 무슨 아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 신도시입니다. 그래도 예 미친놈들 아닙니까? 예 누가 머슬카 타고 다니면서 우지 갈기고 다니냐고요.
인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인천은 조심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부평, 그리고 그 인부천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부천 부평 뭐 이런데, 예, 뭐 거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안 맞아. 월미도는 진짜 괜찮아요. 시민의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그래도 저 유원지인데 닭꼬치 같은 거 처먹고 개새끼들 그냥 꼬치 아무데나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바닥에다 가래침 그냥 탁탁 뺏고 그냥, 예? 그러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때문에 이제 월미도 걸어다니면 거기 이제 엄청 미끄러워요. 우도 나 안 갔어요. 예, 뭐 노란색 바이크만 보면 자꾸 날아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요. 예, 신출귀물 뭐 전국 사방팔도에서 날 봤대요. 어제 부산에서 뵀습니다. 이 지랄하고 그냥 뚱뚱하고 바이크 노란색 타면 다 난가봐요. 바이크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아 연수구랑 맞아요. 연수구랑 그런 데만 조심. 부평 연수구 뭐 이런데 아까 나왔던데. 예, 그런데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좀 오래된데. 예. 연수, 주안, 부평, 9월.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인천 분이신가 보다. 근데 조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녁 시간 때 저도 부평 돌아다니니까 그냥 코트 형, 와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행동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많았다 뿐이지 뭐 불편할 거 없는데 뭐 인천 부평 돌아다니면 뭐 퍽치기 쳐맞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개라 그래가지고 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막 일부러 어깨빵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요. 도로도 넓은데 그 어깨빵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난 태어나서 어깨빵을 당해본 적이 없네. 거기 지옥이라고요? 인천에 대해서 너무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예.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도시긴 하지만 우리가 10대가 아니니까. 예.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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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할렘 가냐. 기웃 기웃 기웃. 그죠. 예. 근데 다만 어떤 식당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급해 갖고 배고파 갖고 24시 감자탕집, 순대국밥집 이런 데만 조심하면 돼요. 의외로 야외에서 시비 걸릴 일은 별로 없어요. 어쨌건 행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걸어다니는데 누가 갖고 뭐 표범도 아니고 무슨 저 새끼 봐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일로 와봐 따라와봐 개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뺏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음식점을 조심해야죠. 진짜 조심해야 될 곳은 예 술집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문신돼지 육수충들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냥 형광색 반바지 입고 저탱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쫄티 입고 뭔가 내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난 문신이 없잖아요. 문신 이렇게 똥문신 존나 해가지고 머리는 또 귀엽게 여기 살짝 깎고 여기 약간 바가지 버섯머리 같은 그런 머리한 예 좆돼지 씹뚱땡이도 그냥 예? 피부 그냥 완전 사막화 돼가지고 그 있잖아요. 피부 곰팡이 쓴 막 그런 새끼들 새까매 갖고 여기다 금목걸이 하고 예 의자 걸터 앉을 때 이렇게 걸터 앉는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밥 처먹으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당은 필히 걸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먹고 있다가 그런 새끼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살짝 이러면서 창가 쪽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빨리 먹고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개에서 저 털릴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잉? 월미도에서 아무런 연고도 관련도 없는 초딩한테 패드립 박혔다고? 그래? 그럼 초딩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닭꼬치 먹다가 잉 예니 이러고 그냥 가? 말이 안 되지. 월미도에는 일단 초딩이 없어. 초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 손잡고 오지 이 자식아. 월미도에 초딩이 어딨냐? 흑인 초딩 귀신 봤나 보네 전마. 말도 안 돼. 월미도 내가 바이크 타고 한두 번 가본 게 아닌데 월미도에 초딩이 어딨어.
아, 니삐 경고. 개새끼 저거. 인천 애들도 엄마 아빠가 있음? 미친놈 아니야 저거. 또라이 새끼. 강퇴. 꺼져. 병신 새끼야. 넘어가요. 예, 네,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제 뭐 저 이제 진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예. 쌈배나 피고 가겠습니다. 쌈배나 피고 갈게요. 아, 왜냐면은 12,000개, 13,000개 정도는 좀 채우고 가고 싶은데 존나게들 안 쏘시네. 진짜로다가. 얼추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 달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방송 보시면서 예, 시청료 느낌으로다가 좀 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힘들게 아프리카라는 진짜 솔방으로 살아남기 힘든 이 생태계에서 솔방으로 예 벌어먹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바이크 단톡 들어오시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시면 되고, 바이크 있는지 없는지, 바이크 키랑 기종이랑 이런 거 간단하게 질문 후에, 예, 질답 후에 알려드릴게요. 참여 코드. 바이크 없는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S보드도 합류해도 되나요? 못 타세요? 저 바이크요? 못 타시는데요? 야, 저 뭐 R3 타요? 아무거나 만만한 게 R3요. 몇 cc인데요? 500cc요! 맥주 500cc요! 이 지랄하고 나가더라고, 개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비번 걸어놨어요, 또라이 새끼들. 요즘 어디서 막 유튜브 밈 같은 거 막 보고 와가지고 막 바이크 타고 왔고, 냄비 있냐? 냄비 없어? 갈게. 이러고 태성신 그거 있잖아요. 냄비 있냐? 이거 못 보셨나? 옛날 폭주족들. 아,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그게 안 뜨겠다. 바이크 연관으로 바이크 타는 사람들끼리 요즘 존나 웃긴데 그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바이크 인식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던 우리 선조분들. 죽는 거 말고는 안 뜨더라. 족같은 썩찬 어디서 가져왔대? 냄비 없어? 냄비 없어? 냄비들 다녀오세요. 아, 냄비 없어. 냄비 없어. 냄비 없어. 냄비? 없어요 형 오늘. 다녀오세요. 없어요. 존나 웃기네. 냄비 없어? 어. 바이커들 사이에서 이제 밈이야, 밈. 냄비 없어? 90년대 이제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저런 분들이 많았죠. 예. 옛날 감성이죠, 옛날 감성.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튼 이제 콘텐츠 하겠습니다. 예. 알림도 한번 보내고 가시죠. 알림이 없네요. 안 쓸게요.
인기글은 뭐 아무래도 거진 어? 테이크오프가 누구야? 테이크오프? 아, 미국에서 유명한 래퍼예요? 어, 미국 버팔로 빌스 소속의 스테판 딕스, 뭐 휴스턴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AKA 어, 테이크오프. 어, 미고스. 어, 미고스는 그래도 저 힙합씬에서 상당히 저기 아닙니까? 빌보드에서도 뭐 예? 좋은 노래들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고스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 야. 그러니까 이 저 멤버 저 미고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저 총격을 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그 래퍼들이 은근히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막 죽거나 뭐 깜빵 가거나 그런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정서로선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어, K보가 다이스 게임. 다이스 게임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거겠죠. 뭐 이렇게 뭐 주사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판치기 뭐 이런 거 했나 봐요. 돈을 다 잃었대요. 한 명이. 그리고 열 받아 갖고 한 놈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비 걸린 쪽이 미고스 쪽, 상대 쪽 전부 크루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엉켜갖고 막 전부 싸우는 와중에 미고스 쪽에서 총을 난사했는데 하필이면 아군, 예, 같은 편인 테이크오프가 총을 맞아갖고 시비도 안 걸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 그냥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갈기다가 그 이렇게 갈긴 그 한 방이 미고스한테 그니까 저 테이크오프한테 그 총알이 날아가갖고 이제 죽었군요. 아이고야. 아하. 테이크오프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입지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미국 힙합씬은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어. 아 호미들 정도 될라나? 팀으로 하니까 그지? 어. 존나 유명해. 개쌉 월클이야. 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쇼미에 이제 그런 그 RIP 뭐 관련돼 있는 그런 뭐 그 랩 문구 뭐 이런 거 좀 나오긴 하겠네. 어 그래요. 아이고야. 목이나 아마 얼굴이나 머리 쪽에 이제 그쪽이 맞았나 보네.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응급처치도 못하고.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 그렇지 않아요? 총기를 이게 저 누구나 이게 총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총기 합법화를 시켰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냥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 쪽에서도 이 총기 이제 무기 관련 그 사업이 엄청 미국의 큰 어떤 돈을 돈벌이 수단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그걸 유지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영화도 이제 그런 막 진짜 우리나라 정서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퍼진가? 더 퍼지 영화 그거 알죠? 예. 1년에 하루는 어? 그냥 살인이 허용되는 그런 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막 쏴 죽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국은 이 총기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자, 길 지나가다가 재수 없으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살기 팍팍하다 어쩐다 하지만은 막상 미국 같은 데 가서 살다가 진짜 그런 일에 휘말리고 하면은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택시기사 인생 개떡상.
강남에서 홍대로 택시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코인 대박 나서 이거 이후로 일 더 이상 안 한다고 함. 아, 도지코인. 이게 지금 얼마에 있다가 갑자기 얼마나 떡상해 버린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택시기사분이, 야 손님들 오늘 요금 내지 마셔봐. 아 왜요? 이거 봐 이거. 에? 나 인생 떡상했어. 도지 봐 이거. 어? 이거 그래프 봐. 나 오늘부로 장사 접을 거야. 에. 어디 가셔들. 에? 하면서 야 축하드립니다 기사님 이렇게 했겠네. 야 완전 뛰었어요? 100% 올랐다고? 야 그래요? 넘어갑시다. 여자 기준 남자의 잘생김 vs 남자 기준 남자의 잘생김. 두부상이라고 하네. 두부상. 두부라는 것은 이제 맑고 순하고 순딩순딩하다. 약간 그 좀 뭐 강아지 같은 그런 뭐 강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두부상 아니겠어요?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순백의 정혜인이나 이런 상들이 이제 두부상이 아닐까요? 그래요? 늑대상. 주지훈. 뭐 늑대상이라고 참, 예. 처음 듣네 늑대상은. 윤균상. 늑대상. 아이 뭐야? 그냥 윤균상은 윤균상이야? 우유상. 두부상과 이렇게 그 나란히 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상을 가보고, 뭐 잘생겼다고는 뭐 느낌이 드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뭐, 전마가 잘생겼나? 잘생겼지. 나 잘 모르겠던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겠죠? 여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훈훈하다고, 훈남이라고 치켜 세워주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는 글마가 잘생겼어? 하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자 기준 잘생김. 아. 정우성은 뭐 말해봐야 뭐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워낙 리즈 시절 때 지렸으니까. 예.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냄비 없어 이것도 정우성이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예? 쉴드 따고 이러면서 냄비 없어? 이러면은 진짜 멋있긴 하겠네요. 역시 예. 바완어리네요. 바이크를 타도 정우성이 타면은 예. 완성이 되겠네. 예. 저 그쵸 그, 저 이분이 그 전에 보여드렸지 않았었나요? 그 아카이브 그 채널 이름 뭐였더라? 예, 이동욱 키스. 크, 저는 이동욱이 뭐 이렇게 뭐 되게 매력 있다 뭐 이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유퀴즈 나왔을 때 한번 봤고 그 전에 일단 난 유튜브 쇼츠로 봤는데 와 이때는 진짜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거. 연기하다가 이제 뭐 드라마 찍다가 이제 키스신을 어떻게 할까? 각을 어떻게 세워볼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몰입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로서 이제 본업을 하는데도 멋있고 또 그 각도가 환상적입니다. 보세요. 이야 그냥 여자분들은 진짜 예 너무 설레겠네요. 예 아니면 내가 일어나야 돼. 안되는 근데 이 여자 배우분도 뭔가 좀 갑자기 좀 표정 관리하시는 것 같아. 예. 생각하고 좀 약간 반대잖아. 원래는 여자가 좀 손도 잘생겼다. 미쳤노 이거 이동욱 레전드인데. 아, 네. 안 좋았을 때 생기는 건 그냥 한 번에 가고 오는 거고 올라가시면 한 덤이 있는 거죠. 와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위에 있어서 그런가 이게 그
안화상용기도 너무 훌륭하고 이동욱은 그죠? 안화상용기 T존 여기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저 조상 피 중에서 저 뭐 어디 사람이 있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나? 뭐 그 본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죠 그거? 예. 러시아 사람이 있었다고 맞아 맞아. 어 시베리아 쪽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축복받은 거죠.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와 광대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 그림자가 이게 음영 짓는 게 너무 멋있네요. 턱선에다가 여기 살짝 광대 밑으로 살짝 음영지고 코 오똑한 코에다가 입에다가 그냥 너무 완벽하네요. 얼굴 자체도 보니까 두상도 예 장두형이네요. 단두형이 아니라 예 이거 뭐 보통 이제 똥단이라 그러는데 똥향인 두상은 예, 단두상이다 그래가지고 똥단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장두형이라는 게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두상도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저는 완전 십단두라서 거의 대가리가 질럿대가리예요. 예, 거의 꼴뚜기 대가리라서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졌죠. 엄마 왜 나를 안 굴렸어?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못 굴렸대. 베개에 누워있던 거죠. 저는 태어나갖고 예. 뭘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 어릴 때 좀 자아가 있었으면 좀 굴렀을 텐데 누워있다 보니까 완전 대가리가 질럿대가리 된 거 아닙니까. 뒤통수 튀어나오고 뒤통수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왔죠 완전 대가리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 똥단 예 좀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마늘코 예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안경 쓰고 예 이렇게 귀가 이렇고 예 좀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진짜 단두상 중에 최강은 엄삼룡 아니에요? 삼룡이는 진짜 거의 질러 그 자체도 프로토스던데 그냥 어 땅콩 대가리 강낭콩 대가리야 삼룡이는. 아니 삼룡이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전 삼룡이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예 약간 삼룡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이런 느낌이죠. 예 그죠? 어 원빈은 뭐 작품 활동 안 하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CF만 찍는다 그래가지고 배우로서. 아 근데 아직 훨씬 그 유통기한이 전 길다고 생각해요. 남자 배우들은 40대 50대 되면서 그 중년미가 또 나오고 배우 활동 계속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저씨로 레전드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전혀 작품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나영 씨랑 결혼하고 뭐 집에서 맨날 풀스하고 이런다던데 작품 활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강요할 건 아니죠. 얼굴 그렇게 쓰지 말고 좀 작품 활동 좀 해가지고 대중과 소통 좀 해라. 이거 사실 원빈 씨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원빈 아저씨 마음이죠. 어? TOP 커피 CF를 100편을 찍건 200편을 찍건 뭘 찍건 원빈 아저씨 마음이죠. 예. 근데 배우로서 뭐 가치를 상실했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까는 사람들 많은데 억까일 뿐입니다. 아 다니엘 애니 그죠 선도 굵직굵직하고 또 그죠 예 잘생겼죠. 예 그니까 좀 그 핸섬하다 그리고 뭔가 수트핏도 너무 좋고 키도 크고 예 이거 공조2에서 보니까 예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죠 존잘이긴 해요. 예 혼혈이 답이다 결론은 고비드 고수. 그러니까 이런 짤을 가지고 이렇게 댓글에다 올려놓으니까 진짜 인간의 종족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네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웃기려고 저도 이런 표정 지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뭔가 좀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네. 예 씨발 나 저주 받았네. 저주 받은 마늘코 입도 작고 윗입술 너무 작고 예 입도 옹졸하고
볼은 그냥 정말 탐가놀이, 예, 탐가놀이처럼 이렇게 표독스럽고, 예, 안화상용기 찾아볼 수 없고, 예, 그나마 눈이 그나마 좀 쌍꺼풀이 쌓고 이쁜데 살쪄가지고 두피 살쪄가지고 안경 썼는데 여기 살 비집고 이렇게 살 사이에 껴버렸고 그저 대가리는 또 이렇게 탈모에다가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어머니? 너무 상위권이랑 이렇게 알파메일들이랑 비교해버리니까 너무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24만 유튜버 라뮤크. 아 이분 그 봤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알고리즘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파혼을 했는데 유튜브 제목 어그로를 끌고 결혼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 10월 7일이었던 결혼을 엎어버림. 남자친구랑 커플 상담 받으면서 멘탈 안정화시켜서 내년 5월에 다시 다른 남자분이랑 결혼하기로 함.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면 부부 상담을 받으셈. 인생에 처음 겪는 일도 많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연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이 좀 황폐해진 듯한 시간이 좀 있었고 그 시간이 약 3, 4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함을 이제 토로한 거죠. 예. 그래요. 자기 심경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 이번 결혼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뮤크님 이름부터가 무슨 포켓몬 같노. 아니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게 무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달고 여러분 채팅도 그렇고 좀 그만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예. 진짜 운석열 미쳐버린 건가? 에? 아, 운석의 열이 미쳤다고. 운석열. 어떤 인터넷 누리꾼이 신고한 속초항 근처 공중화장실이래요. 강원도 속초시 공중화장실인데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공중화장실 남자 화장실 쪽 안이 다 비칩니다. 남자는 인권도 없나요? 투명유리 좀 해주십시오. 어떤데요? 아 이렇게 그러네.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뭐 시트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잖아요. 가림마크가 하는 게 뭐라고 아유 참. 뭐 궁둥이 까고 우리가 뭐 유치원 때 오줌 싸는 것처럼 뭐 종아리까지 이렇게 바지 다 내리고 궁둥이 까고 싸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뒤져 곧.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렸다고 나가 뒤지라. 아니 나는 별로 불편하지가 않단 얘기예요. 예. 코트는 앉아서 싸라고. 아니 저는 허리춤에다 손 올리고 싸요. 예. 당당하게. 저는 좌변기에서 못 싸요. 물에 닿아가지고. 예. 물에 닿아가지고 좌변기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 넘어갑시다. 언제 뭐, 목욕탕 정모 한번 가시죠. 예. 2000년대 초반 남자 패션이라는데요. 중절모에다가 나이키 덩크인가요 이거? 뭐 힙하네요. 예, 힙해요. 그러게요. 진짜 패션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패션은 저는 그거 같아요. 대한민국 패션 암흑기 시절 때. 예. 그때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패션. 정장에다 이렇게 가방 메고, 나팔바지 입고, 색종이 옷 같은 거 입고, 거기 이제 스트라이프로 줄 그어진 거, 색종이 옷 입고 다니던 그런 시절. 예. 그리고 샤기컷.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좀 너무 일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본은 그냥 사시사철 무조건 그냥 샤기컷이 무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류 열풍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원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옛날에 애초에 그냥 아싸리 그냥 예 니폰 패션, 니폰 스타일, 니폰 이런 거 많았잖아요. 유로 스타일, 니폰 스타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네이버 자체에다 니폰 막 치면은 그냥 엄청 많이 나섰어요. 예. 그 남자 머리 그 헤어스타일 암흑기 시절 이제 울프컷. 근데 진짜 이젠 뭐 암흑기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울프컷 김상혁 알죠? 스클릭비 김상혁. 예. 그 대한민국 그 패션계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머리. 근데 이젠 또 하잖아요, 또. 그죠? 울프컷. 저도 옛날에 이런 패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구렛나루 막 저 길고 그랬는데 뭐 흡혈의 낫 컷이라 그러면서 흠낫 컷 이러면서 구렛나루 여기까지 다 왔었어요 죄다. 근데 지금 와서 그 머리 했다고 뭐 되게 패션 고자 뭐 이랬었는데 저도 꾸밀 때는 야무지게 잘 꾸미고 다녔습니다. 예. 롱소드 컷 맞아. 아 그리고 요즘 이제 다시들 그 입는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노페 패딩. 지금 패딩 가격들 보면 살벌하거든요. 패딩 중에서 가장 짜세의 패딩이 뭐죠? 몽클레어 아니겠습니까? 뭐 기본 가격대가 300부터 시작하니까 급식들이 입을라 그래도 입을 수가 없는 급식들이 아주 개 조져놓은 패딩이 그거 아닙니까? 저도 샀었는데 급식들한테 유행하기 전에. 예. 그 저 뭐더라 패딩 그 브랜드 이름 예, 기억이 안 나네. 무스너클도 있었고 몇 개 있었어요. 예. 저는 무스너클은 안 사고 뭐 파라 점퍼도 있고 뭐 있었는데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예. 캐나다 고수 말고 스톤 아일랜드 아니야. 스톤 아일랜드는 그래도 지금 뭐 20대 30대들도 좀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긴 해요. 맥케이지 맞아. 급식들이 개 조져놓은 그게 이제 맥케이지죠. 맥케이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의 이유. 제가 이거 맥케이지 딕슨 이거 있거든요.
급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긴 하죠. 아, 이쁘긴 이뻐요, 옷이. 160만 원대거든요. 예. 아무튼 패션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뻐요. 맥케이지 딕슨 이뻐요. 인정하시죠? 이뻐요. 디자인 자체는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원래 롱패딩이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숏이 유행이었잖아요. 아니, 안 이뻐요? 일도 안 이뻐요? 이게 안 이쁘다고요? 근데 뭐 그 해봤자 이게 뭐 내가 3년 전에 입고 다니는 건데 뭐. 예. 지금 보면 안 이쁘죠. 그때는 이뻤어요. 예. 내 사이즈 나와요. 3X. 이 시발로만. 아, 죄송합니다. 예. 내 사이즈 나오냐는 얘기 자체가 나를 무슨 뭐 점퍼 돼지로 알고 있는데 저 뭐 그렇게 몸무게 116kg밖에 안 나가요. 허리 사이즈 38입니다. 놀라셨죠? 진짜 38이에요. 예. 미안하지만 어디 아울렛을 가도 다 있습니다. 제 사이즈는. 예. 그래서 뭐 저 뭐야 주영이가 사준 그 저기 스투시도 내 사이즈 있어요. 개이 새끼들아. 아, 어릴 때 최고 존엄 초콜릿 모음 블랙로즈 생각나네. 문방구에서 옛날에 담배 초콜릿이라고 팔았는데 알아요? 그래놓고 담배 피는 척하고 그지랄 했는데. 예,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보로 이렇게 값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담배 초콜릿. 맛대가리 더럽게 없었는데 지금은 무슨 성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어. 진짜 이때 정말 강한 자 정말 우리 그 면역력 엄청 키워주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4대 악으로 그 규정됐던 게 하나가 그거잖아요. 불량식품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불량식품이랑 이런 것들 문방구에 싹 다 사라졌었는데 뭘로 만든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량식품 존나 처먹던 시절. 예. 미니쉘. 미니쉘 맛있었죠. 약간 고급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고급 초콜릿. 근데 그 우리 때는 진짜 그 보급화되어 있는 그 초콜릿이 우산 초콜릿인데 알아요? 우산 초콜릿 요거. 예. 딱돌인가? 맞아 맞아 딱돌이. 이름도 존나 웃기노. 딱돌이 이거 맛있었어요. 예. 아, 일마요. 일마 슈가 그 아유미요. 옛날에 그 슈가가 또 저 슬픈 전설이 있죠. 너무 아유미 원툴이었던 그룹이었는데 어쨌건 제일 잘 된 건 저기 이수진 씨 아닙니까? 배용준 아저씨랑 결혼해갖고. 박수진. 아, 박수진 씨. 박수진 씨가 진짜 이쁘지. 뭐 성형도 안 하고. 엉덩이가 작고 이쁜 나 같은 여자 모르노? 맞아 맞아. 에어셀 기억난다. 샷건 탄창처럼 생긴 거. 아, 이게 진짜 그 보급형 초콜릿. 이거 뭐 100원 아니었나요? 하나에 100원? 예. 진짜 추억이네 이거. 기억나죠 이거. 맛대가리는 그냥 막 그렇게 뭐 깊은 초콜릿의 맛은 없었어요. 거진다 뭐 코코아 분말 이런 거 갖다 굳혀갖고 만드는 거겠죠 뭐. 어, 나오네 딱돌이. 이 새끼 이거 딱돌이. 예. 일진들한테 이거 딱돌이 뺏길까봐 이렇게 저는 딱돌이를 좋아했던 이유가 제 찐따였기 때문에 그 일진들한테 뺏길까봐 이렇게 그 마법의 군장에다가 이렇게 잠깐 넣어놨다가
예, 안 볼 때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쓱 빼가지고 예, 화장실에서 빈칸에서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쪼쪼 먹었죠. 예. 돈돈 기억나네. 돈돈. 아, 미니바둑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500원이었나? 예, 미니바둑. 요거 바둑, 미니바둑 되게 웃겼어요. 약간 좀 그 진짜 바둑알 통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라스틱 그 통에다가 조그만 알갱이 그 미니바둑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 없어졌죠, 시중에서. 미나벨은 잘 모르겠고. 이건 아직도 나오지 않나요? 에그몽? 어. 새알. 아, 새알 나온다, 새알. 어, 담배 초콜릿도 있네. 아, 이거는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극한의 초코충이라서 바닐라 완전 배제하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바닐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 이것만 먹었어요. 예. 이것만 먹으니까, 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이거 존나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섞어갖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전 그때 그 친구 뺨싸대기 후려버렸습니다. 예, 이런 개새끼가 하고. 예, 취향이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 이 부분만 먹었고 이 부분은 그냥 친구 줘버렸어요. 예, 요것도 있었죠. 동전 그 초콜릿. 예, 동전 초콜릿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석기시대. 아, 기억나네. 지금도 있죠, 석기시대는. 지금 이제 초콜릿, 사실 뭐 시중에서 파는 초콜릿 중에서 가장 좀 맛있는 초콜릿은 가격이 비싸긴 하나 페레로루시 아니겠어요? 한 번씩 그냥 편의점에서 이렇게 눈에 띄면은 그냥 그거 뭐 다섯 개 들어있는데 막 4,000원씩 하고 그러더라고. 맛은 있어요. 인정. 진짜 잘 만들긴 했어. 페레로루시는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로. 호불호가 없잖아. 페레로 로쉐는 다 좋아해. 요즘 애들은 모르는 극소수만 아는 사탕? 이런 사탕이 있었나? 뭐야 이게? 아, 이거 이거 화약 그 알이에요. 이거 사탕 아니고 겉표면에다가 이렇게 화약 붙여놓고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저희 초등학교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지고 예, 이지라 이거 존나 치면서 다니고 예, 여자애들 자고 있으면 야 일어나! 이러면서 팍 치면은 화약이 뻥 터져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존나 위험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상식으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해놓고 팡 치고 나서 화약 그 피어오르는 그 냄새, 그 냄새 쓱 맡고 아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뇌세포가 많이 죽었나봐요 내가. 이거 좋답니다. 지금 안 팔죠, 시중에? 예.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녔었지. 무법 천지 시절. 원조 제로 투 어나더 레벨인 듯. 뇌세포를 주고 알라를 받아들이셨군요. 다음. 그냥 구라 같아요. 네, 구라 같아. 레알 마드리드 이강인 영입 노린다. 그냥 찌라시 같아.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레알 마드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런 그 귀족, 황족, 비클럽. 예. 네.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손흥민, 그러니까 레알이 그게 특징이래요. 레알이 무조건 어린 선수들만 가져가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아무리 이 선수가 지금으로서 최고의 선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방출시킨대요. 그 레알만의 어떤 그런 그 영업 그 철학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냉철하죠. 네. 늙은 사람 절대 영입 안 한다고, 그죠? 예. 그렇다고 이강인이 뭐 늙은 건 아니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진짜 추억이네요. 예, 지금 나왔던 이런 플레이어들. 초코 플레이어는 잘 모르겠고요. 리얼 진짜 정말 인터넷 초창기 모뎀으로 접속하던 그 시절 때 썼던 리얼 플레이어. 낸 인터넷에서 이거 리얼 플레이어 이거 한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지금은 뭐 곰 플레이어 그리고 뭐 KM 뭐 어? 카카오 플레이어 많이 있잖아요. 파 플레이어. 근데 정말 초창기에는 리얼 플레이어를 썼었어요. 맞아요. 예. 아드레날린. 여기 있네. 아드레날린. 이건 이제 그 음악 듣던 불법 천지 시절 때 파도로 불따 존나 갈게 갖고 이때 가수들 현타 존나 왔을 거예요. 그죠? 예? 앨범 작업 진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CD가 안 팔리는 거라 인터넷이 이제 보급화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클릭 한 방이면 그냥 다 다운이 돼버리니까 예 인터넷상에서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냥 뭐 다른 거 없었어. 뭐 막히지도 않았었고 그냥 예 가수 뭐 누가 뭐 앨범을 냈어. 그럼 그냥 그 가수 이름만 딱 치면은 몇 집 이렇게 쭉 이렇게 떴었 리스트가 막 떴었어요. 파도로 떴던 시절. 그 이때 가수들 진짜 현타 많이 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김현정 씨가 김현정 알지? 김현정 씨. 예. 그 김현정 씨가 앨범에다 처음으로 그 백메이킹인가 그거를 도입해갖고. 제발 MP3로 다운받지 말고 앨범 좀 사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김현정의 그 떠난 너라는 노래였고 이게 처음에 나오는 그런 속삭임이었는데 예.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약간 무섭게 들리는데 예. 이때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한테 백워드 메이킹이라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라서 또 언론에서 존나 선동했었어 옛날에. 서태지 막 유행할 서태지 활동하던 시절 때 예 너에게 비가 모자라 그냥 그거를 이제 서태지 어떤 하여가였나 뭐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은 내 몸에 비가 모자라 이렇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뉴스에서 달았어요. 9시 뉴스에서. 세상에. 그만큼 뭐 영향력이 있었던 거 있었겠지만 그만큼 미개했던 시절이었죠. 그냥 백워드 메이킹을 어거지로 억지로 그냥 이제 테이프 거꾸로 해가지고 들렸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나에게 피가 모자란다 하면서 그게 악마의 노래다 서태지는 악마다 이러면서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꽤나 많이 믿었었던 예 그런 아주 미개했던 대중들이 그 있었어요. 진짜 그 시절이었는데 어떤 그냥 그 호소문이었어요. 호소문. 예. 당시 불법 MP3 음악 파일이 활성화되었었던 그 시절 때. 예. 그쵸. 이때 활동하던 김민지 동정괴담도 유행했음. 어. 그 일대 진짜 그 참 그랬던 것 같아요.